자영업이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부터 더 나빠졌고요. 네. 사실 코로나 당시에 자영업한테 지원을 줄때 우리가 저금리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뭐 글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만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에게 재정에서 막바로 지원금을 줬어요. 근데 우리는 재정에서 주는 거는 부담스러워서 뭐돈 많이 쓰고 재정 적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재정 지출이 안 되는 금리 정책을 쓴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거의 다시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대출을 한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후유증이 나타날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다 이제 경제도 나빠진 상황에서 이 문제가 생기니까 자영업 도산에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롤오버라고 해서 계속해서 금리 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갑자기 이걸 정리하는 거는 상당한 충격이 있을 거다. 조금 더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일단은 생명성을 연장시켜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자영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최근 조사에 의하면은 가장 오래 회사를 다닌 회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 회사 들어갔다가 옮기고 하면서 원하는 회사, 가장 오래 다니는 회사에 취업하는 연령이 평균 35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퇴사하는 연령이 50이에요. 15년이에요. 15년부터 15년. 퇴임. 그전에는 한 20년 됐어요. 그것도 짧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에서 소득 대출 계산할 때 40년 다닌다는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요. 그런데 실제는 15년이에요. 자, 그럼 15년을 다니고 회사에서 나와요. 그러면 퇴직연금, 기업 퇴직연금이라는 거를 퇴직금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기 IRP로 넘어간 거 일시로 받아서. 그래서 맞아요. 왜냐하면 50쯤 나왔는데 연금 받으려면 10년이 남아있어요. 맞아요. 그럼 애들 아직까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영업을 하게 돼요. 퇴직금으로 대부분 밑천해서 자영업을 들어가죠. 근데 자영업을 들어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정도 했을 때 하고 지금 15년으로 줄어들었죠. 밑천이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영세한 자영업, 자영업 영세 중에서도 자영업. 영세 자영업에 대한 진입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점점 구조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 통계에 의하면 한 3년에서 5년 사이 거의 망한다 그러죠. 그럼 이제 노인 빈곤에 들어가죠. 노인 빈곤 들어가면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사실상 복지 정책을 쓰고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전 세계에 하는 나라 거의 없어요. 그런 나라는 복지가 안돼 있는 그 일자리가 나라고, 없구나. 네, 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노인들이 연금 생활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금 생활을 할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고, 아예 못 사는 나라는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잘 없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실 복지 사업이에요.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 즉 조기 퇴직을 하는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자영업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요.